종우를 빌려줘. 이번엔 제주시 칠성로를 찾아갔습니다. 예, 생각 많이 나네. 여기가 또 젊음의 거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 전 여친들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 아니고요. 궁금한. 아, 좀 가끔 올 텐데. 아, 괜찮나? 아, 여기였어. 아, 설레네. 설레는 마음으로 찾은 곳은 바로 미용 학원입니다. 어, 잠시만요. 뷰티 아카데미?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계셨구나. 네. 딱 보니까 오늘 저에게 이 종우를 빌려줘 의뢰하신 의뢰인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뷰티 아카데미에서 할 일 많을 것 같긴 한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 미용인을 육성하는 이곳에서 왜 저를 불렀을까요? 너무 다양한데. 야, 내가 뭘 도와드려야 되지? 최근 가장 핫한 미용 분야가 바로 왁싱인데요. 첫 번째 의뢰는 왁싱 꿈나무들의 실습 모델 되기. 아~ 네, 모델 역할을. 자, 정확히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지 모델. 예,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네. 아, 원장님의 이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 네. 방송 최초 공개. 최초 공개. 네. 아마 왁싱하는 프로그램은 아마 처음이죠. 네, 맞네요. 최초 공개. 좋습니다. 최초 공개. 오늘 필요한 왁싱 부위는. 네, 팔과 다리입니다. 팔과 다리. 네. 아... 두 분이 필요하세요. 아, 그래요? 네. 아... 두 분. 네. 아유, 그 정도는 뭐 대충 길 가다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미션 수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의 부름을 받고 네. 냉큼 달려왔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뭔가 들어보니까 애로사항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모델 구하는 게 조금 힘들고요. 이제 남자분들이 모델로 많이 와주시면은 이제 수강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시간대가 평일 낮 시간대다 보니까 구하기가 좀 힘들죠. 아, 맞아요. 이 수강생분들이 연습하기 위해선 실전 모델이 필요한 건데. 네. 털이 좀 많은 모델이 좋을 텐데. 매년 수강생이 늘고 있는 왁싱 분야. 하지만 남자 실습생을 찾기가 힘들어서 매번 선생님들의 애가 탄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 주변에 있는 모든 털쟁이들한테 털쟁이들. 조은 씨 말고 다른 분이 더 필요한 그럼요. 거죠? 그럼요. 저의 채무도 드리겠지만 네. 항상 이렇게 주변에 네. 연락을 해야 되네요. 그럼요. 이 선생님들의 고충 알겠어요. 이 시간에 전화들을 받기가 힘들다. 네. 네. 왔다. 어, 잘 지냈지? 아, 네요. 잘 지냈죠. 요즘 털 좀 안녕해? 계속 안녕하죠. 직모야 곱슬이야? 저 완전 직모라서 그냥 삐죽삐죽해요. 직모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좋아요? 어머. 왜냐면 그 결을 레벨 1 단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곱슬이 힘들거든요. 이야, 내 동생. 바로 달려왔어요? 일단은 한걸음이 달려왔습니다. 털부터 하긴 하자. 잠깐만. 이나보다 털부터 안녕해. 어제 털은 안녕해? 보자. 야, 됐다. 선생님 아까 직모를 보냈는데, 보자. 어휴, 뭐 무슨 옷에도 털을 붙이고 왔어, 무슨. 잘 지냈지? 잘 지냈어. 자, 오늘 형이랑 같이 그 새로운 세계로 가보자고. 왁싱을 위해 먼저 옷을 갈아입고 실습 준비 완료!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2, 3일 동안에 네. 결 정리를 잘 하면서 전처리를 처음 하는 왁싱이라 많이 떨렸는데요. 손 잡고 있어. 우리 선생님은 지금 제가 몇 번째 실습이신가요? 두 번째요? 제가 저분의 인생의 두 번째 모델인 거예요. 영광이네요. 제가 두 번째. 잠깐만, 저기 선생님은요? 두 번째예요? 두 분이 같이. 그럼 저기 선생님들은요? 그래서 네. 오늘 조금 힘든. 네. 아, 잠깐만 주시오. 영광. 아까 하나 둘 셋을 외치고 분명 예고하고 보여주시려 했는데 스스로시더라고요. 두 번째라서 그래요. 아, 진짜? 와, 근데 한 분이 봐봐요. 아, 잠깐만.
우리 옆에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아직까지 그 시동을 좀 안 걸고 계신 것 같은데. 어? 여기 이미 지금 한쪽을... 얘가 말이 없어요. 기절한 게 아니지. 교통을 잘... 눈가가 촉촉해져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정 반지 대신에 이제 우정 왁싱을 한 거야. 네. 하나, 둘, 셋. 아씨! 주여가 오늘은 유독 너와의 추억들이 떠오르는 날이구나. 아마 오늘의 고통 또한 우리네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될까. 진짜 고생 많으시네요. 아, 저의 의미를 위해서라면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 생각한다. 형 마음 알지? 지금 앞으로도 왁싱 모델을 계속 필요하겠네요. 제가 그 명부를 전달해드리고 왔어요. 선생님들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사용하시라고. 정말 미혼 꿈나무들을 위한 희생. 네. 예, 고이 고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요. 자, 형이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하는 거야. 자, 자 이번에 몇 회 할까? 둘의 요틀. 자, 우리도 한 번 더. 아, 맞아. 하지 마. 이제 바꿔서 한 번. 이제 아, 맞아. 제 차례죠. 아, 형을 사랑하는 만큼 당겨줘. 바꿔서. 아, 바꿔서 한 번. 아, 살짝 약한 것 같은데. 아, 나 많이 사랑하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생애 첫 우리의 다리 왁싱을 무사히 마쳤는데요. 두 분 깔끔한. 어머 어머 어머. 참는 자에게는 털이 없나니 깨끗하게 미션 클리어. 아, 오일 발랐나 봐.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머님이세요? 어머님? 아이의 네. 아이의 머리를 직접 자르고 싶다고 해서 네. 그래서 진짜 어머니가 여기서 네. 커트 수업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늦은 나이에 도전하는 수강생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신 원장님. 어때요, 원장님? 이벤트 하면 또 정정우 아니겠습니까? 원장님께서 직접 손글씨로 응원의 메시지도 적어주셨는데요. 이제 그 주인공을 찾아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들 놀란 거 아니에요? 선물 드리러 왔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아니, 나봐요 일단. 가장 좋은 선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벤트는 바로 어머 스케치북 고백. 저 모래가 육성으로 나가네. 저기. 빠빠바바바. All you need is love. 나라나라나 남. 이럴 때 박수 한번 나가야죠. 행복해하는 모습 보이시죠? 맞아요? 자, 네. 이 선물 왜 준비하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미션도 완료! 마지막 미션! 데스크 나경쌤의 서류 정리까지 무사히 마치면서 조우를 빌려줘! 오늘의 미션도 모두 끝났습니다. 원장님! 네. 자. 저에게 오늘 내려주셨던 의뢰 결과 보고 순간입니다. 첫 번째, 네. 오늘 그 실습 모델을 필요로 하신다 하셔가지고 한 분이 오셨고 더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 제작진 중에 한 분을 네. 현장에서 네. 네. 여러 선생님들의 지목을 받은 분께 지목을 그분들이 원하는 맞춤형 모델을 제가 박기록 PD 모델분도 그렇고 네. 학생분도 그렇고 서로가 만족도 네. 네. 너무 좋았겠어요. 선생님들 더 좋아하셨어요. 아, 네. 네. 두 번째 미션도 제가 네. 완벽하게 클리어해드렸고요. 네. 네. 세 번째 의뢰했던 선물 전달하는 거 네. 네. 그거는 또 제가 더 전문 아니겠습니까? 네. 최고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네. 게 네. 종우를 빌려줘 오늘도 해피엔딩!